공사하네. 그것도 이 연말에 이제 도로 막히는 날을 해서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러나 종무식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습니다. 뭐냐면은 금년에 그 6차에서 연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. 그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참석만 해도 연수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수료정지고 두 번째는 이미 안내해드린 것처럼 전통 사찰 보존법에 의한 또 보수관리에 의한 모든 것은 정보 시책에 따른 것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. 뒤에 말씀드린 전통 사찰 관계는 지난 그 여름에 제 정확히 낮잠 기간 부산 문화세계 시대에 시작해서 지난 7월달에 한번 해당 사찰 주의습니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교육을 입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 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제가 하는 결과 필히 태원신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있겠다. 뭐냐면 그동안에는 사찰주의신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게 되면 능력 있는 분, 활동 있는 분, 노비 사람들께서는 그 정부 교육을 맡아다 하니 불사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해당 학생에 불과하고 못했던 것이 바로 현재까지 시행했습니다.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내년도 새해부터는 철저하게 그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교류하면서 각 중단에 출근된 사찰들을 또한 중단과 협력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그 문화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것은 그간에 감식하면 적지 1만 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설치로 끝난 것이 아니고 3년, 5년 전진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보수 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다 지불하더라고요. 지금 고려사이 그 자료를 지난 12월 중반에 문방구부터 입수했습니다. 대구종 전통사찰이 이제 100한 시기 되죠. 사찰이고 그 내년 새해에 그 중에서 그 지금 방공 카메라 그것이 보수 관리소에서 나가는 한 50개 하차 금액이 많지 않지만은 한 50개 하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는 그걸 확인하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내부터 제발 그 전통 하차를 선생님께서는요 총무원 문학으로 수시로 전화도 해보시고 또 본인들의 하차에 그런 돈이 배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미 그 금액을 쭉 나오게 있어요. 그러나 이제 현재는 그 내년 3월까지는 개인 사찰에 공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중단해서 이미 그 웹사이 그것 다 입수했습니다. 입수한 것은 바로 여태중단만이 지나고 해보면서도 전부 다 한번 앞서가지고 그런 우리가 이때 없으면 해야겠다. 이제 그 문화부의 전담 국장 지금 선임해서 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전통사찰관계에 대해서는 잘 챙겨드리라고 지시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얼굴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 이렇게 말씀한다든지 공문 나가게 되면 이게 뭐야?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하시면서 불쾌 행동도 혹시 있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얘기가 하시는데 저때 그 말씀하는 도중에
예, 전화상 귀에 피라도 예, 뭐, 아,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예, 분명히 자세 안내 된다는 것이 그런 분들은 예, 오해스러운 부분이다 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. 잘 이해하시고 예, 거기에 자세 보시면 적절하게 친절하게 예, 도움이 하도록 안내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떤 것인지는 판단 입장이 있으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지난 금년 교육은 예, 종교인 과세에 관련한 교육을 중점으로 했습니다. 예, 특히 이번에는 기수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 한 일주일 정도 예, 5일간 준비했고 전부 10월 14일 되는 서남사 가서 예, 그 도감대종사의 달의 법회금 추가 교육이 있고 예,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. 오늘 지금 예, 추가 그렇게 다루신 분이 대천에서 연수 교회라는 것도 한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.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야, 무슨 뭐 총권에서 돈이 필요한가, 돈 말씀 어떻게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. 중요한 것은 저 편력은 제가 그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상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째는 종도 화합을 해야겠다. 종도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 사람 이상 살다 보면 의견 일치가 될 수는 없어요. 따라서 더 숫자가 많다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소재로 인해가지고 큰 싸움이 있듯이 우리 특별통이 2, 3년 전에 현실적이에요. 그 과정에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간편하게 징계를 남발했던 건 많습니다. 그래서 40년, 50년 동안 정성껏 수행 정리된 분들이 하루아침에 멸비나 징계를 일일이 몰라하니 갖다 그냥 매도당했던 것이 오늘 태국전의 현실이었습니다. 또 그런가 하면 저 창동 이후에 전전 원장수들이 본인과의 의견이 잘 된다 해서 소위 코도 맞지 않는다 해서 내년 자기가 좋아서 한다 해서 그분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그날 이 중단해서 팔을 붙일 수 없도록 밀어내겠다 했더니 우리 태국입니다. 지금 조사해보니까요 그렇게 불편스럽게 나간 분들이 나가서 창경, 즉 종단을 만든 스님들이 한 40개가 됐어요. 태국 스님들. 이걸 볼 때 저는 총무원장 후에 종정예학계 간증을 드렸습니다. 일반 유시 아니라 특별 유시를 드립시다. 특별하게. 특별 유시하는 종정예학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창종 이후에 저희든 파이든 나갔던 모든 스님들이 다시 태워서 올 수 있다고 하면, 오겠다고 하면 저 문을 개방합시다 하는데 회의 승하셔가지고 9월 28일 날 심시한 식사에서 특별 유시를 내셨고 종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구속 조치로 그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무조건 다른 건 아니죠. 과거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멸비됐다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국제 불가하죠. 그러나 재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교부에서 이렇게 전체했다고 얘기하면 그 우리가 이번에 중고장님 나온 것처럼 그 전체가 다 한다는 것을 다시 합니다.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2050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인구 절벽 시대다. 지금 어린아이들보다는 노인 세대가 점점 좀 많아진단 말이에요. 2050년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. 뭐. 2030년밖에 안 되겠네요. 그렇게 신대상에도 금년에 세 번, 네 번, 다 여섯 번까지 올까지 이 연수교회라는 걸 붙여서 다 보낼 말씀을 드립니다. 제 말씀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죠? 잡힌다, 이해한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.
4월 25일 날은 국가 민족합 평화 통일 기원 파트관 대제 이 이름으로 서울 올림픽 체육관에서 전 종교가 올림픽한 가운데 큰 기도를 한번 가져갑니다. 한 달에 한 예산이 5억 정도 되었더니 그 인구가 청년에 들어서 5억이 뭡니까? 10억 정도 해야 되죠. 그 한번 화도 받아보자. 그래서 일단 그 날짜는 잡아놨어요. 그 후로 지역별로 8개 7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종회를 하면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. 우선 서울만 해야 되겠다. 지역별로 보면 모두가 다 종회 끼우니까 지역 종원이라는 말이죠. 현대원이 어떻게 하면 골탕일까 하는 그 생각만 하고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다 보이더라고요.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겠구나. 좀 근육수가 협력 구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이해시켜야겠다.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이제 1년에 갈지 아니면 4년 내내 갈지 모르겠어요. 전번에 종회 때 여러분이 오셨다고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. 그 종회를 그날 기점에 해서 말이죠. 여기에 따끈한 이동을 띄워가지고 이제 태고정, 불리한 태고정, 이 국가운동에 대한 그 기원한 태고정,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불구하고, 그리고 또 2차 시도와 그날 이제는 엄청난 뭐가 있었어요. 그날 그것은 다시 들어왔으니까 저는 저쪽 아주 여러분과 개인 4월 25일 날 영산대 8관 대제를 공개하는데 영산대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저는 8관 대제는 대전 보살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 4차 노면 버스가 한 대는 영대는 무조건 다 100% 출발하니까 그때 4월 달 봄날에 아닙니까? 여러분께서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아 태포정 동원 능력도 꾸릴 필요가 있어요. 있어야 저는 확신합니다. 태구정 총무원장님이 말이죠. 대통령이 국회의원 모든 사람이 대화가 돼야 돼요. 돼야 됩니다. 쫓아 우수하면서 뭐,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다 이거 전화하고 오시라고 하고 같이 만났습니다. 이 태구는 위대한 정당입니다. 위대한 정당이에요. 여러분들 그 종무대한 대비해서 우리가 태구는 여섯 번째 맞자 했는데 이게 직전 그 집회부 때 그 뒷거리고 한 사람 잘못은 안 했어요. 종단 협의회 제가 그에 지난 며칠 전에 회의 가서 한 말 했습니다. 총무원장 개인 한 것은 나도 미안하고 싶다고 한다. 그러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종단은 1700년 한국 불교사 오래서 갖고 있는 태고종은 이렇게 갔다니 되겠나? 새로운 일은 본래의 체력하다는 가시오. 아니면 내 책에 태고종이 예장 종단으로 딱 출발하겠다. 한마디 했더니 엊그제 누가 그 정부 관계 있는 분들이 와서 태고종 세 번째 만화에 묻더라고. 왜? 했더니 천태로서는 죽어도 이 수석자 나누겠다. 그럼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 내가 듣듯이.